타봤어? 저쪽에 이제 경기도 가면 이제 인천에 가면 이제 월미도라고 있어요. 저쪽에 인천에 광역시에 이제 월미도라는 섬이 있어. 장풍이가 옛날에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가 지질이 안 되는 거야. 너무 안 되는 거야. 그럴 때 있잖아. 슬럼프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슬럼프라는 말을 포장하지만 공부가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. 그죠? 장풍이가 그때 얘들아 장풍이 혼자 월미도로 간 거야. 왜? 월미도를 딱 가면 얘들아 막 유람선이 있어.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다. 지금 한 25년 전이니까 코스모스 유람선이라고 있어요. 코스모스 유람선을 딱 타가지고 얘들아 새우깡 하나 딱 들고 타는 거야. 왜? 새우깡 딱 들고 얘들아 새우깡을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껴. 손가락 사이에 딱 끼는 거야, 이렇게. 새우깡을 손가락 사이에 딱 껴가지고 어떻게? 요 유람선에서 손가락 사이에 새우깡을 쫙 펼치잖아? 그러면 갈매기들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하나씩 채가 그냥 이해돼? 야 나는 그래서 갈매기가 들었어 이게 새우깡을 들고 있었어. 갈매기 얼굴을 본 적이 있어 가까이서? 너희들 혹시 아이 컨택을 한 적이 있니? 선생님 하고 싶었어요. 끝까지 있는 거야 끝까지. 내가 쫄면 안 돼. 왜? 내가 무서워가지고 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. 끝까지 왜? 갈매기가 쉐 오는 거야. 제이 새우깡을 잡아먹으러 쫙 오는데. 갈매기도 진짜 무서워. 아! 이렇게 하는데, 너무 무서워. 진짜 완전 장난 아니야. 막, 그 새우깡을 향해 달려드는 거야. 그 노란색 부리러 가지고, 아! 그렇게 공부해야 돼. 되니? 그 갈매기는 얘들아, 이게 인생의 전부여. 이걸 먹기 위해서 얘들아, 무조건, 이 얼마나 무섭겠어. 내가 목을 잡을지도 모르는데, 그냥, 가, 야! 새우깡을 향해. 이렇게 공부해야 돼. 무식하게. 어?